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이와마니의 입타 먹방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먹을 음식 소개 한번 해주실까요? 네, 오늘은 목사발과 그리고 버터 오징어 무쌈 마리 준비했고요. 그리고 골드메론 주스 준비했어요. 골드메론 주스입니다. 네, 맞습니다. 맞고요. 자, 음료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진짜 맛있어요. 이거는 안 드셔본 분은 모르실 거예요. 진짜 맛있어요. 따듬이 했지, 따듬이. 달림님은 오늘 머리도 잘랐어요, 그러면? 염색만 했나요? 와. 진짜 맛있어요. 맛있습니다, 아주. 자, 일단 무쌈만 먼저 먹어볼게요. 무쌈. 이거 진짜 꼭 골드메론만 넣어서 가시면 안 돼요. 갈면 안 되고 꼭 크랜베리 주스를 넣으셔야 돼요. 버터구이, 오징어, 무쌈 많이. 빨주노초 센스버섯 어디 가나 이게? 다 있나요? 빨주노초 파나 뭐? 맛이 어떤가요? 맛있습니다. 아우 이게 이거는 인터넷에도 없는 레시피예요. 이거는 제가 만들었어요. 반대 아닌가요? 반대? 아니에요. 제 기준을 말씀드려 볼까요? 제가 생각하는 1cm는 0.5cm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 반대입니다. 반대. 0.5. 왜? 왜냐면 진짜 1cm 자르면 2, 3cm 자른 줄 알기 때문에 0.5cm만 날리면 만족합니다. 만족해요. 이거를 날리고 싶지만 이건 날리면 안 되잖아. 방랑님 그쵸? 이거는 날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놔두고 확 날리고 싶은데 많이 날리면 작네요. 앉아가지고 되게 예민하게 굴잖아요. 진짜로 1cm만 잘라주세요. 1cm만 잘라주세요. 자, 이렇게 쭉 당겨, 알죠? 여기 1cm만. 이렇게. 여기 끝에 요만큼만, 이렇게. 여기만 잘라주세요. 네? 오라, 걱정하지 말거라. 알았으니까 그만 말하고, 샷더 마우스 하고, 가만히, 입! 그러고서는 머리를 자르죠. 어떻게 자르느냐? 쫙 잡아가지고 자르는 대신에, 잘 자르다가 한 번은 복수를 해줍니다. 어떻게 하느냐? 한번 빗으로 잡는다든지 한번 쥐어 당겨줍니다. 찌! 아! 오! 고객님, 죄송합니다. 희매님께서 염색 추천 좀 해주세요. 여름이니까. 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막. 재밌지요? 왜 무슨 요거트 맛이 나죠? 요거트요?
제이님한테 머리 자르면 안 되겠군요. 근데 예쁜 눈으로, 예쁜 말투로 다가오면 저는 두 배 이상 더 잘해줍니다, 저는. 맞습니다. 저는 그래요. 예쁜 마음으로 다가오시면 더 예쁘게 해드려요. 묵사발 한번 보여드릴까요? 너무너무 맛있네요. 홈플 미용실 어딘가요? 자, 여러분. 묵사발 한 사발 드세요. 상한머리만 잘라주세요. 아, 하면 단발 드는데 다 상했나요? 히메님. 가서 진상 떨었구만. 히메님. 아무튼 많이 이용해 주세요. 희민이 그런 거 못 하시는 여자래. 맛있네요, 여러분. 맛있어요. 이 소스를 저희는 이제 그 물의 소스처럼 만들었거든요. 그냥 먹으면 밋밋할 것 같아서 그냥 모래 소스 만들어서 먹습니다. 근데 이렇게도 많이 드세요. 이렇게 아니면 그 있잖아, 냉면 육수 해서 드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멸치 육수 있죠. 육수 내서 드셔도 됩니다. 맞습니다. 근데 시원하게 먹는 거는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어요. 배 하나, 오이 하나, 파프리카 하나 올려서 고르르 찹찹. 묵사발 만들어 보신 분 계신가요? 묵사발 당해 보신 분은 계시겠죠. 김치 송송 올려도 맞나요? 희매님은, 아, 왜 김치도 맞아 올려 먹는데요, 많이. 고딩 때 고깃집 알바할 때? 오늘 보배님이 늦으시네. 불금이라서. 시내 나가신다, 왜, 시내. 와.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와, 이거. 맛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 입 드세요. 아. 공손히. 공손하게. 진짜 맛있어, 이거. 응? 오냐? 고기 대신에 버터 오징어 넣어보세요. 헐. 헐. 현이가 50개 선물해? 고맙습니다. 맵다. 형님 50개 땡큐. 맛있는데 잘 쓸게요. 고마워요.
아, 왜요? 맵군요. 제인이 몸만 흘러내리나요? 제50 왜요? 현우야, 이따 2차 때 재밌게 놀아줄게. 아니, 놀아보자고. 일단은 어떻게 해야 되지? 많이는 안 내는데 나 50, 나 위에 거 되게 박스티예요. 박스티 커서 그래. 맞습니다. 며느리는 가빠 있어서 그러나? 저 좀 팔굽혀펴기 하고 있습니다. 네가 이거 한번 해줘. 왜? 어디 가게? 형이 어디 가? 형이 운동하고 오려고? 파워워킹? 앞에 알겠어요. 하나 가빠요? 저 어깨 안 좁은데? 이렇게 있으면 같이 있어봐요. 마니아 있어도 저 안 작아요. 앞에 있어요. 여기 있어도 좁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옆으로 항상 비스듬하게 사야 돼, 비스듬하게. 이렇게 큐. 쭈그리고. 아니, 말고. 쭈그리고 샀어요, 쭈그리고. 아, 네. 아닥! 나쁜 방랑 같으니라고. 볼륨은 며느리가 입체적이다. 볼륨은 입체적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도 나오고, 여기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어이가 없네요. 사실을 얘기했어요. 얘기했잖아요. 어디가 있다고 어떻게?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요. 비라인 들어보셨나요? 비라인. 그래서 살아있다니요. 근데 이렇게 먹어도 맛있네요. 여러분 맛있어요. 맞습니다. 그 만약에 물에 드실 때 물에 남은 거에다가 목 넣어서 드셔도 될 것 같아요. 샴푸 언제든지 해도 상관없습니다. 달리마 상관없어요. 샴푸 언제든지 해도 근데 너무 손상범일 경우에는 바로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하셔도 괜찮아요. 도코님 안녕하세요. 당일 해도 괜찮아요. 언제든지 해도 괜찮습니다. 파마하고 바로 샴푸하지 마세요. 풀려요? 어, 익동엄마님 그건 아닌데, 근데 다 방법이 틀려서, 기술직은 다 저마다 노하우가 다 틀려서. 네. 누구시죠? 김치 맛있네요. 어머. 보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1등 엄마님 같이 드시고 싶어요. 1등 엄마님 우리 같이 먹고 자. 맛있다. 너무 맛있어서. 유정나 리하용. 진짜 너무 맛있어요. 너무. 요 김치는 엄마표
오늘 당연 오늘자 김치입니다. 며느리랑? 며느리랑 같이 먹고 싶어요. 말은 내가 했는데? 짜증나, 짜증나. 며느리밖에 없구만. 야, 묵 한 입 드세요. 방랑님 리하이용. 안 놀아. 안 놀 거야. 네, 달리미님 잘 보고 있어. 얘기 잘 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속이 좁아요. 아시면서 그러는 게 더 못된 거 아시죠? 이등 엄마! 도토리 묵도 먹으면 약간 진짜 도토리 맛이 좀 진하네. 맞습니다. 소고기 국밥? 야! 잠깐만, 달림아. 젖소고기 먹었다고? 허허, 당했구나, 달림아. 도로시님, 도로시님 잠깐 나갔습니다. 도로시 튕겼어. 달림이 젖소고기 먹었대. 이거 봐봐. 젖소고기요? 달님이 젖소고기 먹었대요. 젖소고기. 젖소고기. 오빠 한 대 때리고 싶지? 참아. 나와. 아, 부가님, 젖소고기도 먹을만 하나요? 어머! 헐, 드시네. 1.5님, 그게 뭐야? 엄마님. 엄마님, 그거 별로 안 예뻐요. 닉네임 바꾸지 말라니까. 어머니, 그 아이디 이쁘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와 주세요. 귀여우셔. 언제 저렇게 바꿨대? 근데 버터 오징어가 편의점에 파는 버터 오징어 아니면 휴게소에 파는 휴게소에서 파는 거 달리마. 예. Yeah. 보관이 한번 먹어봤죠. 현장에서 쏘자마자 해체하고 구워 먹었어요. 이거 여기 안에 근데 일반 그 뭐지 이게 틀려. 제일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버터 오징어를 슈퍼나 마트에서 그냥 파는 거 사시면 안 돼요. 비닐 안에 들어있는 거 사는 게 아니라 번화가 같은 데나 요즘에 마트 안에 가면 직접적으로 방건조 오징어 이렇게 쑥 버터 오징어 구워서 주는 거 있잖아. 그거 사세요. 네. 그거 보들보들한 거 좀 말랑말랑, 말랑말랑. 조금 말랑말랑한 식감, 먹을 수 있는 거. 팩에 들어있는 거는 대부분 딱딱해서 오래 씹어도 안 넘어가잖아. 맞습니다. 그래서 꼭 주의하세요. 셰프의 킵. 늦게 말하네요. 팁이야, 팁. 부가님, 그럼 부가님은 다시 젖소고기 먹을 의향이 있나요? 젖소고기도 원래 먹어. 먹는데, 네.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유통도 된다고 하더라고. 그냥 한우로 해가지고요?
뉴스에도 나오던데, 이거. 요거. 아, 수입사 말고 한우.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거기에도 그걸 나왔었잖아. 누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미국산 들어오기 전에는 한우 6으로 그렇게 팔았었나요? 방향님. 패스님 오셨네요. 요즘은 다 한우로 팔죠. 프레시코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 추천을 하시는 건 부탁드려요. 드려요. 맛있는 저녁들은 다들 드셨나요? 패스님은 가긴 어디가? 패스님 맞아. 1등하면 요즘에 꾸준히 출석해 주시고 계세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맞습니다. 아, 북한이나 가족이 목장을 해서 가끔 사육하지 않을 거는 갈종 보이면서 직접 잡아먹었어. 신선도는 보장되겠네요. 아하인가요? 엠프님 거인가요? 엠프님 거? 잡는 거? 그렇겠지, 그렇지 않아?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달님이 리한. 네, 보라님 또 놀러 오세요. 보라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가워요. 새로 오신 분들 추천 한번 꾹꾹 해주세요. 엄마님 장어 먹고 싶다. 엄마님 왜 장어가 드시고 싶으세요? 그냥 오늘 땡기는 거야? 와 이거 맛있다. 이거 뭐든지 소면에서 넣어도 뭐 이거는 아, 요리가 육수가... 요리가 무궁무진할 것 같아. 육수가 괜찮으면은 뭐든 무슨 요리든 나올 것 같습니다. 내일 모레가 초복인가요? 내일인가요? 맛있는 재료 사다 넣고 야채 같은 거 넣어서 이렇게 드시면 맛있을 것 같아요. 아. 방랑님, 뭐 하세요? 아. 아, 노장님 또 들어오셨나요? 들어와 계셨습니다. 반가워요, 노장님. 다시 달달한 걸로. 맵달 맵달입니다. 맵달 맵달. 식초로 좀 그때부터 들어서 네, 확실히 조금 좀더 쫓겨나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확실은 채팅창 멈췄나요 여러분? 네, 올리겠습니다. 화면 닫든지 아니면 다 내리신 거야 지금. 내리신 거야. 타이밍이 죽여주네요. 이거는 이것도 진짜 다 드리고 싶다. 진짜 맛있어요.
1등 아빠 일하러 갔다요. 유정난 리하이오. 후아는 여자친구랑 놀러갔어요. 백장님도 놀러갔습니다. 엄청나게 큰 게 들어있네요, 여기에는. 찍어요? 아니요. 유정란? 유정란 선배. 옆에 하트가 꼭 달려야 같기도 하네요. 네, 이제 털고 오셨습니다, 지금. 네. 다시 달까 말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유정님 닉네임만 보면 그 생각이 나요? 방광님 리하이요. 달님이 뭐해? 현이 금방 온다 그랬는데 현이 안 오네. 핫팩 찜질한. 보리님 보라님인가? 보리님인가? 보라님 추천해 주시고 하셨네요. 네, 고맙습니다. 추천 눌러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잠이 모자라도 추천해주고 갔네. 내일 여러분 비 많이 오는데 뭐 하시나요, 다들? 내일 비 많이 와? 네, 내일은 아마 하루 종일 올 겁니다. 내일? 네. 아, 맵다. 그래서 놀러를 못 가서 예약을 했나? 미리 알고? 아닌가? 내일 예약. 글쎄. 달님이 방콕. 패스님 내일 비 오니까 제일 많이 님 생각. 비와서 밖에 잘 못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뭐 하시나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유정누나. 냉장고 가지러 가셔야 된다, 우리 또 엄마님. 이거 비와서 어떡해요? 이정됐네, 이정됐네. 벌써 나왔어요, 여기? 뭐? 소리가 벌써 나왔어요? 뭔 소리야? 아, 이거 여기서 벌써 나왔냐고, 소리가. 제 목소리가. 무슨 말이야? 와, 앞에 봐. 하고 같은 거 반복하지 마요. 엄마님 집에 가구를 만들어 준다고 누가요? 우리 아빠가 가구 만들기 시작했대요. 아버님께서? 제가 힘드실 텐데 대단하십니다. 헐. 와우. 근데 부모님들은 이제 좀 나이 좀 드시고 그런 거 자녀분들 챙겨주는 게 낙인 것 같아요.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저도 좀 챙겨주세요. Please. 네? 저도 좀 챙겨주세요. 저는 언제 챙겨줄 거예요? 부모님들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저도 좀 챙겨달라고.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 챙겨주세요. 많이 많이 챙겨주세요. 많이. 엄마님께서 챙겨드릴게요.
부럽, 부럽. 교수님이 저만 챙겨달래, 자기만 챙겨달래. 교수님 오늘 공부가 좀 일찍 끝났나 봐요, 오늘은. 박나님께서 며느리는 시험만 챙겨도 부족함. 제인이 막아야 같다. 거짓말. 아들 나한테 왜 그러시는 거죠? 제가 그렇게 만만해 콩쪽으로 보여요? 상하지. 와, 맵다. 오, 싫어. 엄마님이 좀 약간 좀 살짝 난폭해지셨어요. 채팅이 좀 난폭해지셨습니다. 발림이는 시루떡? 관심 주잖아요. 줘다 뭐라고 그러네요. 엄마님 좀 부드럽게 스무스. 저 부드러운 엄마가 좋습니다. 부드러운 시어머니가 좋아요. 식초가 많이 들어갔나 봐. 먹을 때마다 코칭해서 죽겠네. 국물을 조금 덜 드세요. 맛있긴 한데 코칭이 너무 심하네요. 코칭. 저도 저 오빠 좋아한다. 저 오빠는 여기 없습니다. 패스님 남자 맞아요. 광랑님 패스. 패스니 남자 맞아. 달님이 저도 이 오빠 좋아하는데. 며느리 알았어요. 부드러운 우리 시어머니 됐어요. 우리 오빠라고 해야지, 우리 오빠. 우리 오빠. 박나님 저 어그로든 왔죠. 예. 대쪼만 빼면 괜찮은데 우리 엄마니 그냥 대쪼 저것자만 빼줬으면 좋겠네. 맛있죠. 나이를 떠나 우리 오빠라고 듣고 싶네. 저 형 너무 좋아. 엄마님은 형제가 어떻게 되세요? 엄마님 몇째예요? 패스징 장남 유정이 셋째. 네. 엄마님은 외동 남동생. 장녀. 아, 장녀예요? 누가 그러니요? 제가 그러죠, 1등 엄마님. 그래서 똥꼬집이 있으시다는. 물러주세요, 음료. 저한테 그러시는데 왜 저를 째려보세요? 응? 응, 달님이 외동이야? 동생이랑 2살 차이. 방,
정랑님은요? 외동이에요? 저는 이남의 둘째입니다. 차남입니다. 차남. 둘째예요.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 너는 그냥 전 막내예요. 누가 봐도 막내 같죠? 이렇게. 왜요? 그렇게 얘기해야 되나요? 네네. 네네. 맞습니다. 박나님 장녀. 패스님, 네, 언제 바꾸셨네? 방랑님이 장룡이라고? 장룡? 얘는 좀, 발음 좀 제대로 해주세요. 장녀. 뭐라고? 장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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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연 언니, 외국 사람입니까? 외국 사람인가요? 역시 웃겨주시네요. 감사리에요. 중국 사람입니다. 니하오. 유 짜이첸. 빙수요. 눈꽃 빙수. 우유 빙수. 일등 엄마님은 국적 없는 외국인이에요. 발음 제대로 해주시라고. 아! 아! 눈꽃빙수. 눈꽃빙수. 귀여우시네요. 패스팅. 귀여우시네요. 패스팅. 코칭이 귀엽네. 코칭. 아. 코칭, 코칭. 빼꼼빙수? 빼꼼하게 나타났다, 들어갔다, 나타났다, 들어갔다. 달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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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림이. 확. 마. 네, 35,000입니다. 결제 먼저 해드릴게요. 무섭네요. 투명 빙수인가요? 제야만이 호텔 빙수입니다. 뭔 말이야? 호텔 빙수는 다 비싸다죠. 왜 나까지 끌어들인 거야? 호텔에서 파는 빙수는 비싸대요. 금가루가 뿌려져 있고. 나 진짜 나 비싼 게 얼마더라? 10만원, 7만 얼마인가? 네네. 그래. 호텔에서 파는 빙수 있잖아요. 7만 얼마짜리 있습니다. 제이님, 교육부 공무원의 국민은 괴 돼지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 그냥 벼락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타인에 의해서가 아닌 그냥 천재 지변으로 땅으로 꺼졌으면 좋겠습니다. 달림이가 이제 채팅 참여하니까 재밌대요. 이제 느꼈슈? 왜 그 지나가는 길에는 싱크홀이 안 생기는지 몰라. 그러게요.
거기에 동달았어. 패스님도 난간당 간당간당. 제인이 목 길다요. 저 목 길어요. 패스님 간당간당. 그럴 때 그 뒤에 제가 지나가고 있죠. 그러면서 어? 꼬찡아 너 왜 거기 있어? 꼬찡아 손잡아줄까? 꼬찡 손잡아줘요. 뭐가 아닌지 기로 슬픈 짐승은 재미네. 아니야 제비야? 이왕 노래 안 들었는데 여기서는 참겠습니다.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외쳐봐. 패스팅 빨리. 그러면 네 손을 잡아주겠어. 잡아주겠어. 자자 패스야. 잡아. 안녕. 이제 다 먹었어. 드림이 얼마 안 돼, 처음에. 사모님. 누님. 와, 이거 배부르다, 배. 배불러. 4인분이야, 4인분. 맞습니다. 무게, 배가 등등이 많이 부르네. 묵 4인분에다가 야채들 주르륵 많이 넣었지. 일단 녹화해보자. 녹화하니까 찝!